오랫동안 바다를 벗삼아 홀로 조업을 해왔다는 청인 씨. 오늘은 특별한 선원과 함께한답니다. 기 잡으러 가요. 개랑 전에는 문해가 저기 전번에 들었는데 요새는 들랑가 안 들랑가 뭐 어쩔 때는 들고 어쩔 때는 안 들고 그래요. 엄마. 바쁜데 힘든데 뭘라고 오냐 된디. 같이 가요, 같이 가. 작은 아들이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와서 도와줘요. 저기 와서. 제가 일하고 뭐 용접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 이렇게 날마다 와서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정희 씨의 취향이 돋보이는 꽃무늬 모자도 맞춰 쓰고 바다로 향하는데요. 예, 어머님이 이렇게 진짜 안 나갔으면 싶어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이제 안 좋고 하시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나가시네요. 어머님 혼자 하신 지 한 10년 되신 것 같아요. 늘 혼자 오갔던 바닷길은 앞마당처럼 눈에 훤하답니다. 엄마 이거 여긴가? 저 굴전에도 있고 저거 안신게 저거 달바김이 앞에도 있고 여기 탱기리 쪽에도 있으니까 그리 배려 돼. 아들이 오면 이제 둘이 함께 빨리 하고 나 혼자 하면 천천히 해요. 신압으로 해요 저는 혼자 하면. 안 힘드셔? 물론 힘들지. 돈 버는 건 쉬운 게 어디가 있다. 힘들지. 그래도 이제 해야지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통발을 올리고 내렸을 테지만 오늘만큼은 든든한 작은 아들에게 맡깁니다. 한참 날이 더울 땐 잡히는 것이 적어 걱정이었다는데 이번에는 어떠는지요? 자자 어서 올려봅시다. 반장기예요. 돌게 돌게. 돌게가 자라 자라 이리 자라. 요 민꽃게로 담은 장이 여수 명물이라지요? 아들아 쭉힘이 들었다요. 작구만 아직까지는. 여름 산란 후 몸집을 키우기 시작하는 쭈꾸미뿐만 아니라 바다는 늘 갖가지 제철 수산물로 통발을 채워주는데요. 혼자 바닷일을 하며 어깨며 허리며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정이시지만 바다가 내어주는 풍성한 선물을 받기 위해 또다시 배를 탄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낯선 게 올라왔네요. 야, 그 금수 금수. 뭐예요 이거는? 금수 금수. 겁나 큰 건데 잘게 드네. 잘게 들어. 네, 삶아갖고 먹는 사람 먹대 저거. 엄마 도대체 어디까지 할 건가? 나가 이제 허버 얼마나 허겠냐.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이제 어디까지 한다는 보장 없대.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소 그만해. 그래도 나가 이제 내가 집에 가 있으면 거시고 온게 이제 이거 허든 거시기라는 게 싸다 와서 좀 하고 가는 거지 뭐. 어떤 게 거시기예요? 집에 가 있으면 망고 거시고고 또 너무 농사가 있어갖고 농사를 많이 짓는데 우리는 농사도 별로 없고 그런 게 나가 싸서 여기 와서 좀 하고 가서 또 쉬고 그런 거야. 네, 배 타고 나와서 혼자서 이거 어장한다는 게 아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했으면 쉽죠. 하지만 정희 씨도 바닷일을 놓지 못했던 속사정이 있답니다. 이제 아저씨랑 했는데 아저씨가 이제 아파갖고 이제 저거 이제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게 나가 이제 뭐 장사 같은 걸 해볼란 게 장사들이 이제 또 서툴어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일을 못 가갖고 이제 배운 거라 놓게 아범한테 배운 거라 놓게 이제 배를 싸서 해봤어요. 함께 조업 다녔던 남편은 긴 투병 생활 끝에 가족의 곁을 떠났는데요. 아버님이 한 40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암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병원비도 많이 들고 자식 새끼 세 명이지만은 뭐 진짜 어떻게 살아보려고 엄청 힘들게 했죠. 남은 가족은 살아야 했기에 정희 씨는 홀로 배에 올랐습니다. 저 문해 새끼가 이리 적은 거 있어요. 쭈꾸미는 요 저 흰 색깔 나죠. 요거 문해는 빨간 색깔 나요. 요거는 이제 살려줘야 돼. 문해 다리 8개. 몰라. 오늘 잡은 수산물을 한 망 가득 담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다죠.
하지만 배 위에서 혼자 일하다 보면 힘들고 위험한 순간들도 많답니다. 거기서 열이 상처가 가서 열이 조금 이렇게 다 줄을 만지쌍게요. 지민이 없어져서 지민이 요 줄을 만지쌍게 암만 해도 여자들 손은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주민이 없어져갖고. 여기 손은 왜 다쳐? 요거 전에 나가 통발이 해다가 요 줄에 감아가지고 요렇게 안 올라오게 땡기다가 여기 줄에가 찔려갖고 요거 닦으면서 본게 요리 손이 딸려버렸어. 자식들은 번다고 야다는데 해준 것도 없는데 저거한테 짐 만들려고 나가 뭐라도 움직여갖고 다음 한 입이라도 번다고 하는 거예요. 시집 오기 전엔 뱃일에 비읍자도 몰랐다는 정희 씨. 멀미로 고생했던 게 엊그제 같건만 세 남매와 먹고 살기 위해 바쁘게 살다 보니 이젠 뱃사람이 다 됐다는데요. 차마 떠나지 못했던 이 바다가 이젠 가족같이 느껴진답니다. 오늘 아들아 와갖고 저거 네가 도와주는 게 서울대 끝났다. 고생했다. 엄마가 흔적을 못 봤어요. 흔적을. 1년 12달 놀 데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부가 되기 싫었던 아들은 배를 없앨 정도였다는데요. 그때도 정희 씨는 다시 배가 생길 때까지 맨손으로 낙지를 잡고 굴을 캐며 쉴 새 없이 일을 했답니다. 오늘 파가 안 쳤어? 응. 오빠가 와는 게 도와주는 게 나가 서울게 하고 왔다. 엄마 나 일 가야 되니까 이따 올게. 예, 잘 갔다 와. 오빠 고생했어. 정희 씨의 막내딸은 어머니 옆에 살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잡아온 미인꽃게도 목욕 재기를 마친 후 반찬에 사용할 거랍니다. 엄마는 들어가서 쉬어도 돼. 엄마 좀 가고 쉬어. 나 혼자 해도 돼. 아니 쉬어. 그래서 피곤하겠어. 그 많은 길이 이거 시끄러운 판나 보게. 엄마를 생각하는 딸의 마음을 알기에 잔소리도 한 귀로 흘려버리는데요. 아이고, 엄마 들어가라니까. 얼른 가서 누워있어. 딸은 이른이 된 어머니의 도움이 참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답니다. 엄마가 이제 돌기 잡아줘서 너무 이제 좋은데 엄마가 고생하시니까 속상해. 마음도 많이 아파. 싸잘 하다가 오는데 뭐 가자고 함께. 딸의 눈치에 슬슬 자리를 피해버는데요. 아들도 이제 물론 하지 말아주지만 이제 딸은 이제 더 이제 되자 나이가 들어갖고 배에 간 거 이제 지는 참 안 좋지 이제 함께 이제 못 오라 그래 하지 말아고. 그 걱정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 잔소리 한다고? 예, 잔소리 한다. 걱정한다고 그런 거고. 네. 이제 집에서 좀 쉬는가 했는데 아이고 그새를 못 참고 또 텃밭에 나왔습니다. 그래 누워 있으면 거기서 또 발광이 나요. 또 그렇게 피곤해도 또 돌아댕기다가 또 누웠다가 힘들어도 해놓으면 또 요 또 저런 식당 함께 꼬치도 따다가 쓰고 생강도 저거 파다가 놔뒀다가 또 김치에 넣고 천지학과. 더불어 살다 보니 서로 닮아가는 걸까요? 부지런한 어부에게 가진 걸 아낌없이 내주는 바다처럼 정희 씨는 자식들을 위해 텃밭을 가꾸는데요. 이야, 묵직한 호박까지. 텃밭 인심이 여수 용왕님 못지않습니다. 그려. 마음은 다 할 것 같는데 이래 그냥 하고 나면 이제 그렇게 힘들고 피곤해, 피곤해. 한편 막내딸 부부는 식당에서 사용할 김치를 담그기 위해 재료를 다듬는 중인데요. 이때도 어김없이 정희 씨가 등장합니다. 김치 담을래? 좀 가서 쉬어, 쉬어. 어, 제발해. 참 누가 있었더만 피곤함이 나 사라졌다. 정희 씨는 또 딸이 뭐라기 전에 얼른 자리를 잡는데요. 아이고, 어머니 또 자연스럽게 또 칼 잡으시네요, 또. 이런 데는 바빠갖고 난리를 친대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도와줘야 만지. 자식 일이라면 손 하나라도 더 해야 마음이 편하답니다. 정희 씨는 집에서 혼자 누워있는 것보다 막내딸 부부와 마주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일하는 게 더 즐겁습니다. 손질하고 남은 무청을 들고
어디 가나 싶은데요. 여기 정희 씨의 가족이 또 있습니다. 요 닭들이 무청을 그렇게 잘 먹는답니다. 뭘 많이 줘야지 노건디. 뭘 많이 안 준 게 두 개 나란. 애기들이 이제 다 묵으라고 이제 챙겨 요걸 이제 알을 묵으면 좋다 그래서 나가 이제 요거 저 거세게 갖고 주려고 요걸 못다 놨어. 귀한 건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법이죠. 자식들은 이제 누군가의 부모가 다 됐지만 아이처럼 챙겨주고 싶은 정희 씨의 마음은 항상 똑같습니다. 낮에 만든 김치가 다 된 것 같은데요. 맛깔스럽게 잘 된 것 같은데 이제 간 보기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아야죠. 맛이 어때요? 된 것 같아. 저희 엄마 김치가 진짜 잘 드세요. 엄마 조개 좀 쪄줄까? 쪄갖고 먹어보자. 알았어. 정인 씨가 잡아온 민꽃게를 막내딸이 제대로 요리해보겠다는데요. 민꽃게 찜에 이어 김치 넣고 간장 부어 자작자작 매운탕도 끓여줍니다. 얼큰하게 진국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낮에 만든 달콤짭짤 민꽃게장과 매콤한 갈치 조림까지 더하면 이게 진정한 여수의 맛이죠. 얼른 많이 드세요. 고생했어. 어머님 이거 한번 드셔보죠. 아, 진짜 맛있어. 부드럽고 맛있어. 그런데 막내딸 부부는 종일 붙어있더니 깨가 쏟아지는데요. 나 보고 배워. 오빠들은 언니한테 이런 아 하고 그래. 오래 사다 보니까 잘 안 된다 그런데. 전에 우리들은 그런 것도 안 하고 근데 요새는 젊은 애기들이 아내한테 그리 또 잘하고 그런 세상인가 요새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부인들한테 잘은 게 누구도 잘하고 살아라. 네 노력해 볼게요. 맛있게 얼른 드십시오. 여기 모범 부부가 있다면 맛있냐? 아 이게 와 형제도 질 수 없지요. 아니 그럼 이건 재수 씨한테 해야지 왜 나한테 하고 있냐. 한 번이 힘들지 하다 보면 별거 납니다. 아 용갱이 진짜 보기 좋다. 힘든 시간을 버텨냈기에 가족과 있는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세 남매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헌신 덕분인데요. 그런 정희 씨의 여수 바다는 밤에도 빛이 납니다. 아, 또 야경 좋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밤 산책에 나섰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니 가을이다. 그게 금방 여름이 그리 덥더만 이제 가을이 와갖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춥다가 야다니까. 엄마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자식들이 다 보답할 테니까 엄마는 건강만 지키소. 고맙다. 내 새끼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다잉. 건강해라 너그. 여수엔 바다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바다를